안녕하세요. 하이요. 오늘 친구들이 이상형 월드컵 해달라고 해서 애니 이상형 월드컵. 애니 이상형 월드컵. 네, 그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입니다. 32강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갓파크와 여름방학을. 전 처음 듣는 듣보잡. 저도 처음 들어요. 네, 원피스는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해요. 고무고무. 고무고무 장난터. 그러면 저기 빨간 머리가 샹크스예요. 샹크스. 샹크스는 누구죠? 샹크스는요, 루피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오, 용렬 쌤 잘하시네. 자, 조금 이따 또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저는 좋아요. 네. 고양이 버스 좋아요. 고양이. 네, 고양이 버스. 토토로. 이거는 뭐 당연히. 당연히 도라에몽. 도라에몽. 도라에몽 재밌어요. 네. 4차원 주머니. 이거는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엄청 명작인데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요. 네. 저는 짱구가 더 재밌더라고요. 짱구를 이기긴 어렵죠. 부리부리 춤을 추다 보면 머리가 멋지러지 배는 꼬로꼬로 이걸 땐 조금이고 왕이 찾아. 우리 친구 도시 시간을 달리는 소녀 봤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명작이에요. 완전 명작. 이거 옛날 거지만 진짜 재밌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걸 할게요. 네. 오, 이거 나루토. 원나블이라고 했어요. 원나블? 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렇죠. 그러면 나루토를 해야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중에 거의 1등이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 그렇죠. 친구들도 많이 알 것 같아요. 네네. 따르르. 여기까지 말게요. 네. 요거는요. 스팀보이는 모르겠어요. 네. 코나는 당연히 잘 알죠. 딴딴 딴따라다단. 딴딴딴따라다단. 이거는 포켓몬스터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요즘 포켓몬들은요. 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제 16강으로 갔습니다. 우와, 처음부터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말했던 원나블 때문에 원피스가 이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령공주도 재밌지만 도라에몽이 세죠? 도라에몽이요. 친구들이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월령공주는요. 네. 환경 파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명작과 명작이 붙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달소 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달소는 진짜 재밌거든요. 네. 우리 친구도 안 봤으면 진짜 봐야 돼요, 저건. 그래도 짱구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루토 선인 모드예요.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네. 눈이 두꺼비 모양이죠. 아, 더 세진 거예요? 네. 드래곤볼에 이렇게 초사이언 되듯이? 맞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굉장히 명작이긴 하지만 코난이 재밌죠 사실. 네. 이렇게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푸슉 해가지고. 네, 포켓몬스터 알아요. 네, 피카츄. 피카츄 잘 알아요. 지우도 알아요. 저는요. 네. 포켓몬스터도 많이 봤지만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엄청난 대결입니다. 엄청 막강합니다. 원피스는요. 네. 지금 20대들이 많이 봐요. 아, 우리 친구들은 네,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고 네, 그냥 고무고무는 알아요. 아, 고무고무만 아는 정도고. 네, 네. 도라에몽은 뭐 헬리콥터 내가 떠 있잖아. 내 지지. 디 로든지 무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한 뒤에 문을 열어봐. 시간을 돌리는 보자기. 그리고 현재와 과거로 오가는 타임 보자기도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친구죠. 우와. 저는요. 네. 그래도 나루토 하고 싶어요. 나루토가 명작이죠. 지금요. 네. 나루토는 끝났는데요. 네. 나루토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보루토라고 있어요. 저기 수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게요.
몸속에 구미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구미호의 능력으로 더 힘이 세지는 그런 거네요. 네네. 오.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놀림 받는데요. 네. 나중에 그걸요 이용해 가지고요. 네. 되게 힘이 세져요. 아, 멋진 내용이네요. 네, 단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루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글로 단점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아,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도 명작이지만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작품으로 해야겠죠? 네. 사실 요기어치 안 봤어요. 네, 요기어치 잘 모른다면서요. 네. 그래서 포켓몬스터 할게요. 네, 포켓몬스터 더 재밌죠. 많이 올라왔어요. 이야, 4강 첫 번째 대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유생님? 첫 번째부터 고르기 어려워요. 네, 와. 사실 저는 나루토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용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대결인 것 같습니다. 다 보려면요? 네. 엄청 오래 걸려요. 마음 먹고 봐야 되네요. 한 편에 20분인데요? 네. 700 몇 개 있어요. 몇 년 동안 봐야겠네요.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도라에몽으로 합시다. 네, 빨리 볼 수 있는 거. 도라에몽 한 개만 봐도 돼요. 맞아, 한 개만 봐도 되죠. 스토리가 네.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보기 쉬운 걸로 할게요. 이야, 코난, 포켓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유생님? 둘 다 엄청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네. 포켓몬을 고르겠습니다. 네, 포켓몬이 더 재밌죠. 코난은 원래 뭐였는지 알아요? 원래 성인이었잖아요. 네, 남도일이에요. 네. 어린애는 코난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일본 이름은요? 네. 쿠도 시니치. 쿠도 시니치. 네. 그러면 저기 피카츄는 뭐라고 해요, 일본어로? 피카츄예요. 피카츄는 그냥 피카츄예요? 네, 네. 아, 피카츄를 살릴게요.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결승. 결승. 와. 거의 애니메이션의 끝판왕들 네.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용룡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피카츄를 데리고 살 수도 있고 도라에몽을 데리고 살 수도 있다고 저한테 선택의 권한을 준다면 그런 질문이면요? 네. 그럼 당연히 도라에몽 당연히 아닙니까? 도라에몽이죠. 도라에몽은 다 주잖아요 저한테. 맞아요. 근데 피카츄는 전기밖에 못 써요. 어? 왜요? 전기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기로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도라에몽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벌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일단 대나무 헬리콥터 팔아봐요. 맞아요. 네. 복사할 수 있어요. 그걸 다 팔 수 있잖아요. 네. 시간 타임머신도 팔면 도라에몽이 더 돈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1등은 아이들의 꿈이에요. 네. 제 꿈이래요. 네. 도라에몽 1등. 1등입니다. 우와. 나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했죠. 네. 네,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임 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